일곱 곡이 둘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긴장했던 것 같은데 그런 만큼 기쁨도 더 큰 것 같습니다. 시합이 많았었는데 일단 시합 둔 거를 이제 많이 열심히 두고 복귀를 하고 이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갔었고요. 이제 사실 보석 연구도 많이 했었는데 대국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기사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일단 실리를 엄청 좋아한다고 그렇지. 생각해가지고 오늘은 좀 조금 내 평소와는 좀 다르게 이제 실리 위주로 받아줬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진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고요. 그냥 누구랑도 더 질 것 같은 느낌을 들고 항상 기운이 빠져 있었는데 LG배 워낙 중요한 시합이 나왔으니까 이제 거기에는 좀 부정적 영향을 안 미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시합을 치고 나서도 계속 열심히 마음을 다잡고 바로바로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. 초반에는 판단이 잘 안 됐고요. 살았을 때 누가 죽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때 이후에 이제 흙이 이제 귀를 살고 이제 되게 좀 활용을 많이 했을 때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중반에 제가 조금 느슨한 숨을 두면서 다시 미세해졌다고 생각했고요. 근데 많이 불리한 점 없었던 것 같고 계속 생각 정말 작았던 것 같습니다. 이제 폐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후반에 선혜 선수가 이제 팩감이 없어서 한 10직짜리 팩감을 썼을 때 그때는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꿀청 했을 때? 네. 진짜 내 큰 의미는 없었고요. 근데 백을 잡으셨어야 되는데 흑을 잡으셨어요. 네, 그럼요. 사실 흑백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요. 이번 대회에서 좀 실력 이상으로 이제 좀 잘 도와주고 운 좋게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고요. 계속 열심히 해서 또다시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싶어요.